맨날 무당집 가면 구타래요, 구타래요. 아, 뭐 이래서 구타라고, 저래서 구타라고 그러고 보면 다 제사 안 지내. 배가 고파서, 배가 고파서. 오해들 하시지 마시고요.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아당의 매아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많은 분들께서 이제 또 역시나 점집에 가고 싶은데 네. 정말 참 힘들면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참 요렇게라도 해보면 참 점집에 참갈 일이 없을 만큼 그래도 좀 괜찮다라는 그런 게좀 어떤 게 있을까요? 나는 정말 속상해. 매아신녀가 항상 누누이 얘기를 해요.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했고, 항상 여기 오시는 뭐 신도님이나 뭐 아니면은 뭐 오시는 손님들이나 막 그래. 이것만 잘해도 본인 애들 구탈 이유도 없어. 내가 막 맨날 이러거든요. 근데 뭔데요, 선생님?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. 근데 항상 얘기하잖아요. 영상에서도. 정말로 제사만. 제사만. 제사만, 제사만 잘 지내도 이런 점집에 하나 올 이유 없다고 내가 항상 얘기를 해. 왜냐면 정말로 본격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 본인의 조상이지. 하지만은 내가 제사를 잘 지내고 있는데도 선생님, 저는요, 시간 또박또박 맞춰갖고 정말로 자시에 제사도 열심히 지내거든요. 정말로 성심성의껏 정말로 잘 지내요. 근데도 가다가 콕콕 막혀요. 왜 그럴까요?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계셔. 그쵸. 그리고 매하신녀 이렇게 집에 찾아오시는 신도님네들도 제사 잘 지내시거든. 근데 왜 오시는지 알아? 그분들은 조상님들의 영역을 떠나서 또 신의 영역에서 더큰걸 바라기 위해서. 아, 어, 그쵸. 조상님들이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목이 있고요. 신에서 또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목이 있단 말이야. 그쵸. 근데 우리들은 뭐야? 우리 무당들은 신과 조상과 중간에서 소통을 하는 중간자 역할이잖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제사를 잘 지내시는데도 가다가 꼭 막히고 가다가 꼭 막히고 이러신 분들이 있단 말이지. 그거는 제사를 지낼 때 뭔가 서운한 게 계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일러줬어. 너 그러지 말으라고.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솔직히 소통이 안 되시잖아. 일러주고 알려주고 하는데도 꿈으로 일러주거나 뭐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이분들이 잘 모른단 말이야. 그러다 보니까 우리네들한테 이게 뭘까요? 하고 내가 제사를 지내고 며칠 상간으로 이런 꿈을 꿨어요. 이게 뭘까요? 하고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. 그런 분들. 그럼 우리네들이 아 이거는 어떠어떠해요?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석을 해주잖아. 그래서 이것만 좀잘 지키셔도 무당집 올 이유 없다, 구탈 이유도 없다. 그래서 제가 매하신녀 누누이 얘기하는 맞아요. 거고요. 뭐 제사상에 뭐 이렇게 굳이 막 이렇게 안 차려도 돼. 자손들이 그 시간에 있나서 정말 뭐 탕국 하나라도 정말 성심성의껏 정말 나를 위해서 얘가 밥을 줬네. 이거 하나 정말 큰 감동이거든요. 내 자손이 형편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. 내 자손이 그럼 내가 좀더 도와줘야 되겠다. 막 어떻게 보면은 참그 정말 참 간절한 그 마음이 네, 그런 거 보는 거야. 네. 정말로. 제사 지나면 며칠간 상관하느라 꿈을 일러주셔. 근데 본인들이 해석을 못할 뿐이고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뿐이야. 그럴 땐 어떻게 잠깐이라도 다녀왔다 와야지. 물어보러. 그렇죠. 그런 거는 괜찮아. 정말 제사 잘 지내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내가 구탈 이유도 없다래. 야, 맞아요. 조상님들에서 너 알아서 도와주는데 무슨 굿이냐? 근데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겠네, 너 조상님들이. 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래도 나까지만 또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잖아. 내가 또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자손들 위해서라도 너는 윗대에서 이렇게 빌어놨던 것처럼 이런 데 와서 불이라도 밝히고 또 빌어라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정말 그런 분들은 굿안 해도 정말로 잘 돼. 맨날 무당집 가면 구타래요, 구타래요. 아, 뭐 이래서 구타라고, 저래서 구타라고 그러고 보면 다 제사 안 지내. 배가 고파서. 오해들 하시지 마시고요. 정말로 제사만 잘 지내도. 근데 결국엔 정말로 제사예요, 제사. 차례는 진짜 좀 있으면 이제 명절이죠. 이제 곧 명절이잖아요. 명절은 차례야, 차례. 말 그대로 차례, 예의. 그냥 차례. 새해가 돌아왔고. 우리가 또첫 새해니까 이제 또 가족들이 또 모이고. 그냥 조상님들께 차례. 그냥 예우만 지키는 거지. 그날 가서 뭐 누가 드시고 뭐 이러진 않아. 내 기제사만 정말로 잘 지내라 그래. 그렇다고 윗대까지 또다 찾을 필요도 없어. 윗대까지도. 제사 금하는 걸다 어떻게 윗대까지 찾아요? 막 이러시는 분들 있거든. 내 측근, 아버지, 어머니, 뭐 할머니, 할아버지, 이 정도까지만. 요때 여기까지만. 본인들도 아시는 조상님이어야지 도와줄 거 아니야. 맞잖아요. 정말 제사만 잘 지내도요, 우리 박감독님처럼 잘 산답니다. 오늘은 뭐
이것만 잘해도 뭐 무당집 올 이유 없다 이렇게 해서 또 풀어봤네요. 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